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30일과 음악을 듣지 말고 일하세요. 어휘 및 표현 1과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작업복, 근무복, 양복, 운동복, 추리닝, 정장, 안전화, 구두, 운동화, 슬리퍼, 넥타이, 소매, 토시, 바짓단, 단추를 풀다, 잠그다, 지퍼를 올리다, 내리다. 옷을 입다, 벗다. 옷을 갈아입다. 대화 1을 보세요. 들으세요.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안전화를 신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화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그럼 단추는 풀어도 돼요?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안전화를 신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화를 신고 안전하게 일하세요. 이제 대화 1의 어휘를 봅시다. 리안 씨,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에서 입다는 알죠? 네, to wear, to put on 이에요. 그럼 입다의 반대말, opposite word는 뭐예요? 네, 벗다예요. 그 다음에 작업복을 입으면 너무 더워요? 에서 작업복은 언제 입어요? 네, 회사에서 일할 때 작업복을 입어요. working clothes예요. 그 다음에 안 돼요. 위험한 작업이 많으니까 작업복을 입으세요. 에서 위험하다는 dangerous. 작업은 일하고 비슷한 말, similar word예요. work예요. 일이 제일 넓은 의미이고 작업은 일 중에서 손이나 기술, skill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단추는 풀어도 돼요. 에서 단추를 풀다는 뭐예요? 네, to unbutton이에요. 그럼 to button은 뭐예요? 네, 단추를 잠그다. 두 개를 같이 메모라이즈 하세요. 그 다음에 단추를 잠그고 단정하게 입어요. 그리고 안전화도 신으세요. 에서 단정하게는 깨끗하게 하고 조금 비슷해요. neatly, tidily 예요. 안전화는 뭐예요? 네, safety shoes. 안전화를 신으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에서 편하다는 comfortable 이에요. uncomfortable도 같이 공부할까요? uncomfortable은 불편하다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